첫 번째는 이 파신청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자, 그 서일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이고요. GAC에서 다른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현지 사무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서일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모두 저희에게 서류 보내주셔서 어떤 유학원이든지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서일대학교에 직접 입학 신청을 하시든 아니면 어느 유학원을 통해서 입학 신청을 하시든 저와 직접 면접을 하신 후에 저희가 서일대학교의 면접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대학교에 입학 신청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의 현지 사무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정 유학원에서만 베트남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한국대학에서 저희 GAC와 같은 현지 사무소가 필요한 이유는 개인이든 어느 유학원이든 입학 신청은 정말 쉽게 누구도 할 수 있게 다 오픈을 해두고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학생들을 심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서일대학교에 입학 신청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어느 유학원이든지 아니면 서일대학교에 직접 연락하셔도 상관없고요. 언제든지 입학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저와 인터뷰를 보신 후에 입학 신청이 진행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자, GAC에서 한국대학교의 현지 사무소 업무를 한 지 올해가 10년째예요. 저희가 남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뭐 정말 수많은 대학교들의 현지 사무소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베트남 학생들의 서류 심사 업무도 담당을 했었고 2022년 지금도 많은 대학교들의 현지 사무소 업무를 담당을 하고 베트남 학생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를 잘 알고 있는 유학원이나 저희를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모든 대학교는 객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성적, 고향, 뭐 나이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사실 제가 베트남 학생들을 심사할 때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은 그냥 참고 정도로 활용을 하고요. 정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인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동기나 이유나 의지가 뚜렷한 것을 저희는 더 중요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서일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본인들의 성적이나 나이나 고향이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보다는 면접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일대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자, 최근에 저희가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전공이, 그러니까 학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상담을 해드리는 전공이 미디어입니다.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요즘에 한국에 뭐 K미디어 막 이래가지고 워낙 인기가 많고 뭐 지금 베트남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미디어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학생들도 지금 관심이 많고요. 베트남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전공이 뷰티 아니면 미디어 쪽인데 안타깝게도 서일대학교에는 뷰티 관련 전공은 없고요. 다만 미디어 관련된 전공은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거의 탑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혹시라도 영상 제작이나 영상 관련된 미디어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서일대학교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E7 비자.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문대학교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뿌리 산업과 관련된 전공을 공부한 학생들은 졸업한 후에 한국에서 E7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 서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학과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문대학이다 보니까 해당 관련 전공 공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서일대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한마디. 자,
전문대학입니다. 서일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탑 수준의 전문대학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그런 뭐 교육의 퀄리티라든가 뭐 이런 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4년제 대학하고 전문대학의 역할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탑3 대학교, 일반 대학교, 전문대학교에 신청하는 학생들을 보면 단순히 대사관에서 면접을 보기 싫어서 그냥 이쪽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일반 대학교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되는 것도 따로 있고요. 전문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4년제 대학하고는 확연히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뭐 인터뷰를 보기 싫어서 뭐 신청할래요 뭐 이런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서일대학교에 신청하셔도 좋은 결과 얻기 힘드실 거고요. 전문대학은 전문대학만의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했듯이 베트남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베트남 학생들에게 필요한 유학은 전문대학 유학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가진 그만큼 뭐 메리트라든가 이점은 분명히 뚜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인에게 과연 전문대학교 유학이 서일대학교 유학이 맞는 것인지 또 비자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보다 자세한 정보와 보다 정확한 상담 받아서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서일대학교는 현지 사무소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유학원에서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계셔도 서일대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